기순도 명예님의 장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카엘 셰프님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아, 네. 네. 우리 기순도 명예님의 간장차, 중간장 차부터 한번 우리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간장으로 차를 만들어요? 어떤 맛일까? 좀 짜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깊은 맛일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진짜 물. 따뜻한 물에다가 물에. 간장을 타는 거구나. 이 간장 맞습니까? 네, 간장입니다. 아까 그 중간장. 중간장? 네. 오. 그냥 따뜻한 물에 간장 탄 건가? 제가 맛을 좀. 오, 야, 이거 끄떡끄떡해서. 색깔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보리차 색깔. 향은 되게 구수하다. 이게 향이 향만 맡았을 때랑 완전 그건데요. 정말 뭐랄까 다신물 육수 하고. 냄새 나죠. 육수 정말 진한 육수 향. 아. 감이 진짜 좋아요. 드셔보세요. 오. 지금 하신 말에 정답이 있어요. 아, 너무 아, 네. 그런데 진짜 깊은 멸치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조개류의 육수 향도 좀 나면서. 네. 오, 간장이 맛있으면 꼭 육수를 번거롭게 안 내. 그러네요. 네. 하시면 맛있습니다. 우리는 이 맛을 내려고 멸치 다시 육수를 막 하고 대파를 넣고 하는데 네. 이거 지금 간장만 딱 섞었는데도 굉장히 깊은 네. 맛이에요. 야, 이거 뭐야? 색감도 그냥 육수. 네. 색감이.